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함께 전문가 연결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호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주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설명드리게 될 종목은 네이버와 이제 아프리카 TV고요. 오늘 플랫폼 기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뭐 AI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확장성이 큰 기업을 이제 선정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선 이 우리나라 AI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좀 낮게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이 결국 우리나라 AI 같은 경우에는 B2C,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축적된 데이터들을, 그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좀 메리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장 대표적일 건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글로벌 피어드 그룹 대비했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평가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출시를 하고 그 출시 이후에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주가가 후행적으로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저평가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주목해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피어 그룹에 있는 이제 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관련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이제 실적에 기여가 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 확장성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각받는 시대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뭐 반대로 얘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승수 효과, 그러니까 본래 가치보다 배수를 인정받는 거죠. 승수 효과를 통해서 뭐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코스피 평균 PER이 17배인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PR 33배 받는 것이 이 성장성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장성을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뭐 첫 번째가 높은 월간 사용자 수와 체류 시간, 그리고 두 번째가 서비스 확장성,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기술 수의 강도가 될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나머지 두 종목까지도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네이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뭐 국내 플랫폼 기업들, 뭐 AI를 도입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이버는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체급을 맞춰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제 뭐 구글이나 쿠팡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이제 뭐 광고나 커머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발생시키고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글로벌 확장성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네이버가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K컬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콘텐츠 진출까지도 용이하다는 점도 네이버가 가진 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생성형 AI죠. 하이퍼 글로벌 X가 도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한 AI에 1조 이상 투자를 현재 한 상황이거든요.
서버 그 증축만 위해서 3천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 앞으로는 또 GPU 교체 수요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AI 수익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AI에 대한 개발은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 AI에 대한 투자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뒤쪽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비용 부분들을 많이 차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뭐 매력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사 대비했을 때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 한국어에 대한 학습량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메타 여기서 나오는 AI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것도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AI 생태계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에서 AI가 도입되었을 때 그 형태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필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AI 도입 관련 투자를 통해서 이제 트리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금 더 뭐 규모가 작지만은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플랫폼 관련주도 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뭐 엔시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제 대형 게임사들이 이제 광고 비중이 더 많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NC에서는 TL,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뭐 RS나 오딘의 업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아시안 게임 중계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로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시작, 글로벌 진출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진출이라는 것이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성장성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